네,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 버즈비티비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발화의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시작하시는 분들 네.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심자 기타를 예, 대표죠?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은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네, 스콰이어. 콰이어, 에피폰, 또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콜트나, 어쿠스틱에서는 거의 뭐 콜트, 콜트, 뭐 뭐, 야마하. 야마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딱 중저가 때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팬더를 계열이니까, 예. 기본 어떤 브랜드의 가장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예, 기준으로 놓았을 때 그러니까요. 가장 저렴하게 팬더의 맛을 볼수 있는 브랜드가 사실 예, 요거, 스콰이어이기 요거 때문에 좋죠. 네, 예전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스콰이어의 변천사를 10년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예.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은 싼데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예. 딱 어울리는 정말 퀄리티가 편차가 되게 심한 심했어요. 좀뭐 재수가 좋아서 뽑기를 잘하면은 뭐 정말 괜찮은 퀄리티의 좋은 기타를 가성비 좋게 가져가지만 진짜 뭐못 만든 기타는 만듦새도 안 좋고 마감도 별로고 치다 보면 금방 고장나고 뭐 이런 기타들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교습용으로 19만 원짜리인가를 셀렉트 기타를 하나 샀는데 톡 부닥쳤거든요. 침대 머리맡에 쭉 갈라졌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좀 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5년 전쯤 그때가 거의 피크였죠. 정말 정말 좋았던 게 가격은 가격대로 낮고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올라간 딱 클래식 그때. 5뭐 이런 거는 클래식 5, 빈티지 모디파이드 5 이런 이런 거 거는 한참 좋을 때 생각해 보면 진짜 뭐 가성비 진짜 엄청났죠. 클래식 5가 6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후반, 60만 원대 초반 이랬고요. 뭐 빈티지 모디파이드가 뭐 40만 원대 후반, 50만 원대 초반 뭐이 정도에서 어피니티 시리즈 30만 원대 초반, 막 20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막 있었고 이 정도의 가격대였는데 저희가 한 이제 2년 전쯤부터 이제 막 괴담이 막 쏟아져 네, 나오면서 스콰이어가 가격이 올라갈 거다. 오른내리는 스콰이어의 클래식 5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예, 맥펜의 가장 밑에 스탠다드 라인을 거의 잡을 정도로 가격을 올릴 거다.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에 퀄리티도 올라갈 거다. 아니, 그게 사실은 스콰이어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던 이유가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그거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메리트였던 거. 근데 그렇죠. 스콰이어가 스스로의 메리트를 이거 약간 조금 포기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스콰이어가 클래식 5가 맥펜의 스탠다드를 잡는 순간 이게 브랜드 상성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엔 돌아왔는데 권속가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아, 그럼. 권속가가 오르기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전 우리가 아직까지 알고 있던 그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세팅 값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아직도 스콰이어의 그 메리트는 가성비가 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 할인 정책을 푸느냐의 예, 문제거든요. 근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예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팬더 브랜드 자체에서 그 스콰이어 가격 자체를 올린 건 맞아요. 맞아요. 지금 가격을 살펴보면 이게 올해 컨템포러리 처음으로 출시된 모델 라인이거든요. 이 시리즈가 2018 신제품인데 지금 55만 9천 원에 할인율이 적용이 돼 있긴 하지만 20% 적용이 된 거고 권속가는 69만 9천 원입니다. 70만 7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오. 그 블레스트리스렛이라는 아주 저렴한 네. 기타가 있거든요. 그게 선생님이 예전에 네, 뭐 19만 10몇만. 원 주고 사셨다는 그걸 기반으로 만든 그 블레스트렛이 지금은 31만 천 원에 아, 많이 권속가가 두배 가까이 네, 되네. 할인 적용해서 24만 9천 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오른 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피니티가 그때 30만 원대 초반 이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권속가 48만 원에 할인 적용된 게 38만 8천 원. 이거 많이 아. 오른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 5 대표죠. 클래식 5 68만 9천 원. 이러면 별로 안 오른 거 아니야? 권속가가 86만 원입니다. 오. 할인된 게 68만 9천 원이에요. 아. 예전에는 할인되기 전이 이 가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빈티지 모디파이드 7이텔레 C9 네. 이게 이제 스콰이어의 대표 히트작 중에 하나잖아요. 이건 92만 4천 원입니다. 권속가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 아, 전에 진짜 SG 그렇구나. 200만 원 시대를 맞은 것처럼 드디어 이제 스콰이어 네, 100만 원 시대. 빈티지 모디파이드 100만 원 시대를 곧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들지만 어쨌든 그 소비 심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아직까지도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정책은 옛날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이 스콰이어가 맥펜을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머리채 잡고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다 기어 올라가기 전에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렴한 가격에 팬더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 네. 분들한테는 오히려 적기가 아닌가. 적기라기보다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18 신제품 컨템포러리 스트라토캐스터 험험 모델인데요. 말 그대로 컨템포러리 시의 적절하게 새롭게 네. 세팅을 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컨템포러리의 이제 그 새롭게 출시된 뭐 요새 출시된 모델들 보면은 저 밑에는 고무나무가 달려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 로즈우드 대신 네. 인도네시아산 고무나무. 네, 고무나무가 장착이 되어서 나오는 모델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로즈우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들로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해볼 겁니다. 스퀘어 컨템퍼러리 2018 네, 스트라토캐스터 험험은 98.5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43mm에 2mm 붙어서 두께 45mm, 12플랫 디틀 74mm에 바디가 포플라예요. 포플라겠죠? 네, 네. 포메메입니다. 포메메 메이플 C쉐입 내게 메이플 측내 아니고요. 지팡 올리고 뒤에 스컹크라인은 그냥 무늬만 네. 만들어놨습니다. 스탠다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41.91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 신세틱 본넛입니다. 12인치 지팡 공열 반지름 305mm 반지름이고요. 프렛은 22 전보 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세라믹 험버커 픽업 가지고 있고요.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블락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디 피니쉬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게는 아주 스탠다드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새 뭐 선생님이 뭐 워낙에 지금 잘 맞춰주고 계셔서 스탠다드하지 않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명함도 못 내밀고 있죠. 네. 무게 지금 자 됐다면 똑같이 썼네. 4848?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진짜를? 네. 바꿨다가 틀리면 바꿨다가 틀리면 이제 억울한 거죠. 근데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지. 자, 저는 46으로 바꿨습니다. 46. 너무 우리가 4 그거보다 가벼울려나? 와, 맞췄다. 44. 44. 예. 바꿔서 맞췄다. 이런 경우가 잘 없죠. 예. 정말 바꾸면 웬만하면 틀리는데. 그렇죠. 3.46. 도박에 성공했습니다. 예. 3.46이었습니다. 마카오를 가시지 그러세요? 베트남으로.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학창시절에 예. 바꾸면 틀리잖아요. 바꾸면 틀려요. 근데 바꾸면 틀릴까봐 안 바꾸면 바꾸려고 했던 게 맞죠? 맞죠. 네. 미치는 거예요. 정말 미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바꾸는 게 그냥 제일 속이 편해요. 어쨌든 네. 잊어버려야죠. 잊어버려. 맞아요. 아예 해놓고 나서 네. 쉬는 시간에 답 맞추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네. 없죠. 그 푼이라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땀을 또 받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게 답지도 아니고 네. 어차피 모자란 머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뭐 아니냐? 답인지 누가 그걸 검증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바꿔서 맞았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앰프가 좋은 거죠? 험버컨데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소리가 나네. 그러게요. 험험이죠 지금. 험험. 약간 초심자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거의 이 클린톤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클린톤이 의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 초심자용에 우렁차죠. 우렁차. 네, 우렁차입니다. 그건 무슨 맛이 되거나 무슨 네, 뭐 싱싱싱의 꼬면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힘 있고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하네요. 일단 선명하니까. 이게 막 팝뮤팅해도 소리가 좋네요. 저기 팬더 트윈 리볼브의 TS9.
좋네요. 네, 힘이 있습니다. 예, 마샬 개코입니다. 되게 좋아요. 네. 사운드가 아주 알찹니다. 네. 알찬 게인이에요. 뭐 물론 이제 클린톤이 험버커에서부터 되게 힘 있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게인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초심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기타 막 영상 이렇게 막 찾아보시면서 나 어떤 기타 사야 되지 막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슈퍼 스트랙까지는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싱글 코일을 사자니 싱글 코일 소리 너무 힘없고 맥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일렉 기타의 게인 사운드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요렇게 컨템포러리 HH 모델 힘있는 사운드가 기본이 되는 기타로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힘있는 사운드로 계속 모니터 해볼게요. 마샬 까지요. 오, 네.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시원시원하네요. 진짜 심플하고 시원하고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 스트랫을 딱 처음에 접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일단 연주 경력이 좀 기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아무래도 서브로 좀 다가올 것 같은데 네, 좀 이, 초보자한테는 네, 초심자한테는 오히려 이게 내가 생각한 메인에 더 가까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개인 톤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타는 팬더가 이쁜데 소리는 슬래시 소리가 이쁘거든요. 그런 가치를 만족시키는 네, 어떤 네 그렇습니다. 초심자 특화된 버전 예, 예. 네, 그렇죠. 이게 조그만 연주 경력이 있어도 그게 예. 공존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왜 팬더에선 저런 소리가 안 날까? 그렇다면 컨템포러리 HH입니다. 아, 개인 사운드 아주 예.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2087화입니다. 아이바네즈의 RG1027PBF 모델이었습니다. 포플라 벌탑이 올라갔던 모델인데요. 네. 여기에 효빵님 네, 효빵님 뭐 잠은 자답을 해주셨는데 사운드가 되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RG 시리즈의 바디쉐입은 뭔가 편하면서도 불편한 매력이 있죠. 그런데 왜 11피스 넥을 쓰는 걸까요? 한줄평 11피스로 완성되는 간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을 했어요. 네 효빵님 네 알겠습니다. 자문자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왜 밴드에서 슬래시 소리가 안 나는 걸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면 해결이 되겠네요. 네. 슬래시 소리가 나는 스트레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슬래시 소리 나는 스트레트. 네 그게 이 기타의 가장 뭐 장점이네. 특징이자 네.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화끈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초심자분들 네. 주목하세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루스나 이런 거 맛있죠. 락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락인데 또 막 저런 거 막 메탈 막 무슨 슈퍼스레 막 이런 건 남사스러워서 못 치겠다 네, 이러신 분들. 네. 슬림 낫 뭐 이런 거 말고요. 55만 9천 원이요. 어제 그렇게 슬림 낫도 뮤직비디오 라이브 비디오 봤는데 어우 무시무시하던데 이거? 무시무시한 항상 그랬죠. 네 점수 7.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성비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 사운드는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얼마든지 뽑아주던 브랜드였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약간의 뭐 불만이랄까 시비랄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스콰이어 시리즈 이어질 건데요. 역시 컨템포러리입니다. 네. 근데 스트라토캐스터 이제 험싱싱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활용도 면인 활용도의 그렇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을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똑같이 55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초심자 여러분들 중에 아니 왜 생긴 건 저게 이쁜데 저기서 왜 그 소리가 안 나? 이거 타겟팅 드렸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기타는 치고 싶은데 뭐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적당히 다 됐으면 좋겠어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음 시간 거에 이제 딱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사실 초심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때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 HSS죠. 그렇죠. 험싱식 모델입니다. 저거면 다 돼! 이렇게 다 돼. 항상 얘기를 하죠. 네. 다음 시간에 88%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88% 되는 컨템포러리 네. 스트라토캐스트 HSS의 가성비를 확인하러 네 맞아 스콰이 시리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